드디어 칸날을 캡니다. 우리 아들 키보다 훨씬 크니까 한 2m 50 정도 되는데, 화요일날 영하 마이너스 1도 예보기 때문에 11월 달에 칸날 캐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날 기온이 올라가서 일단은 지상물을 절단해서 다 치우고, 그 주위에 저기 화분 이런 거다 치우고 해야지. 이거 다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캐야 되는데, 여기 밑에 구근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이제. 오늘은 모처럼 아들이 도와주러 와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요. 아들 최고죠? 하나가 이렇게 커. 그러니까 이 미쳤다 그지? 이게 바로 미친 거야. 이거를 다, 그래서 지금 당근에다 나눔을 신청 올려놨어. 이거 너무, 어우, 야. 이게, 이 멀리서 캐야 돼. 부러져. 이거 장난 아니야. 어우, 이거 저녁에 삼겹살 먹어야 되겠는데? 그지? 어우, 이거 잔정 아니면 되게, 이거 아빠가 하시면 힘들잖아. 아들이 힘을 써줘야지. 와, 이거 장난이 아니네. 한 포기해서 이거 이러면, 오, 우리 아들 힘세네. 될수 있는 대로 뿌리 다치지 않게, 이게 사방 다, 어우, 힘 좋네. 야, 이렇게 사방 이렇게 퍼지냐? 그지? 아, 유튜브에도 올려서 이거 받아가실 분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엎어봐봐. 그것도 안 돼. 그거 3분의 1짜리 심은 거야. 근데 10배는 했네. 이렇게 하고 뒤집어 봐봐. 알좀 보게. 흙이 많이, 조금 털어야 돼. 새로 난 것들이 많았어. 아주 건강한 아이들이네. 됐어. 한번 이렇게 밑에 확, 그렇게 던지면 돼. 그래야 흙이 떨어져. 그리고 그렇게 한쪽씩 나눔하면 되거든. 물론 팔기도 하지. 근데 많으니까. 그래서, 어우, 봐봐. 오우, 실하다. 먹으면, 어? 고구마면 되겠어, 고구마. 먹는 거면 좋겠지. 이렇게 수확량이 좋으니. 고구마는 안 들고 칸나만 짓다 들었네. 와, 이렇게. 와, 정말 어마무시하다. 아, 우린 요것만 있어도 될것 같아. 요거 이렇게 한 덩이만 더 파자. 응? 네.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 이쪽. 너무너무 한 10배도 더 불었네. 우와. 영상을 찍는데 해방이 되네. 하루 종일 저기, 이 헬리콥터가 계속 돌고 돌아가지고 시끄러워서 못 찍는데, 또 오늘 쉬는 날. 어? 뭐라고? 어? 물이 엄청 많아. 자르니까.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봐봐, 잘라줘봐. 어디가 물이 나와? 물이 나오겠지, 이게 다 수분인데. 네. 와, 이거. 진짜 이게 식용. 먹는 거라면 이렇게 살이 들어갔네? 이 수확이 아주 대박인데. 아니, 어떻게, 야, 이거, 불안이 아니고, 작년에 여기 농사 짓던 데라. 이것도 캐려면 또 장난이 아니네. 우와. 이것까지만 캐고 다른 거 그냥, 뭐, 포기. 그지? 저 헬리콥터가 계속 돌아. 하여튼, 꼼짝도 안 하네. 창정이네, 또. 힘내라, 힘. 이걸 해서 이제 아이스박스에다 해갖고, 그전엔 지하실에다 놨는데, 이제 아이스박스 해갖고 저 온실에다 놓으니까 괜찮더라. 와, 들썩들썩. 역시 장정이 힘이구만. 이렇게 구근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거야. 대단하지요?
엎어. 으쌰. 으쌰. 그저저 어휴, 우리 아들 수고했습니다. 세 개 캤는데 아주 그냥 손더미처럼 됐네. 해서 그 입구에다 갖다 놔줘. 올해 너희들로부터 너무너무 행복했단다. 정말 아 정말 아주 한 50m를 다 빨간 이 한나를 심었더니 오시는 분들마다 어우 아주 감탄해. 와 멋지다고. 이렇게 군락지로 뭐든지 심어놓으면 참 예쁘더라고요. 아, 너희들은 누가 와서 새 주인 없으면 미안하지만 빠이빠이다. 안녕.